네. 괜찮아요. 여울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정재현 코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네. 윈턴 트립 전현 해설자네? 아, 그러죠. 오늘 해설자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큰 사람 어디 갔어? 여기 보이시나요? 네, 해설 그만두고 이제 사업하러 갔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 모아이 뭐죠? 모아이 강철맨. 모아이 안하기로 하시네. 아, 안하기로 했어. 좋아한다면서 모아이. 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강철맨으로만. 강철맨. 네. 강철맨. 저랑 또 잘 어울린다. 허동형 이겼죠, 저희. 허동형을. 이번에 또 하나, 또 만납니다, 이번 주에. 아니, 이렇게 네. 파트너로 사람들 제일 좋아하더라. 아, 예. 네. 특별 1등 했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결승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기반지 코치가 전화 와서 형 근데 그런 거였어? 근데 저 이거 뽑아서 결승 안 합니까? 아. 내가 그래서 했잖아 결승을. 내가 굳이 할 생각 없었거든요. 굳이 할 생각 없었는데. 아 근데 그러면 아니. 저는 네. 순위에도 못 들어갔고. 나는 후보에 못 들어갔는데. 형 대현이 형 꼴등이에요. 투표하고 네. 다음 날인가 네. 만났어요. 아 기반지 코치를요? 만났는데 네. 저한테. 갑자기 형 투표 봤어요? 모르니까 갑자기 생선밖에 투표라고 하니까 그 벤조리님 네. 그거 너가 대은이 아니 아니요 하진이가 저한테 아. 좋은 거지 1등 하니까 이제 최고 파트너 조합 그거 투표 봤냐고 하니까 아까 봤는데 네 그 뭐지 그니까 조별 예선 있었잖아요. 아, 조별 예선 거 봤다 했는데 결승했는데 자기가 1등 됐대요. 그래서 박경민 김하진. 아, 네. 근데 그 투표 몇 명 했는지 나와? 나와요. 몇 명이 한 1,000명 했을걸? 1,000명씩. 와, 분들이 영향력. 아, 그거보다? 아, 근데 많이 한 거야, 그거? 3만 명. 많이 한 거지. 내가 하면 한 100명 나왔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 역시 요즘에 대세. 기본이죠. 근데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애는 많은 것 같아. 지금 왜냐면 교육영상이잖아, 교육영상. 그러니까 배울 게 있잖아. 난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누르진 않는 거지. 보긴 보는데. 그렇구나. 아, 이번에 대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동호인 싸움에서 안 집니다, 저는. 오. 선수들끼리 알아서 해라. 아, 2인분만 하겠다. 2인분 하겠다? 2인분이요? 2인분? 내가 2인분 하겠다. 그럼 저 써놓고 숨을까요? 그럼,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안 되고. 예. 근데 허동영 선수 아까 압박감이 좀 심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드라이브를 치는 순간. 맞죠. 그래서, 이제 커트 할 때도 좀, 예, 동호인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이번 지하시 아니에요? 예. 어디로 가? 안산이요. 안산? 네. 제가 또, 재작년에, 안산 별망성대 우승했어. 아, 그쵸. 그때 결승이 김성현. 작년인가? 작년. 아, 작년이구나. 작년 11월 28일이었죠. 아, 그때 보러 오셨잖아요. 내가 그때 봤잖아요. 내가 권지용 코치 보러 간 거야, 내가 그때. 에이, 그때 동욱성현 코치님이랑 지냈었어. 아, 그때 동욱이랑 친할 때여가지고. 저랑 뒤에서 동욱성현 코치님 응원 엄청 했잖아요. 내가 권지용 김동영 내가 그렇게 응원 계속 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계속. 그 과거 영상이 다 있잖아요. 그 브이로그. 자기야, 영상 그 잠깐 내려볼래? 마음속으로 내가 건드는 이겼으면 좋겠다. 그 왕자의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때 한참 정점했을 때 아니었을 때가 진짜. 아, 그때 잠깐 폰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저도 우승이 고플 때. 그러고 다시 김정영이 우승했다가. 맞죠. 그쯤에 저한테 그랬죠. 형, 안 되는 걸 자꾸 저한테 안 되는 준장을 자꾸 왜 하려고 하냐. 나한테 그런 이제 발언을 했죠. 안 되는 걸 자꾸 왜 하려고 하냐. 그죠, 그랬잖아요. 아니요. 안 되는 걸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니요. 항상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왜 했습니까, 그럼 그때? 그때 진짜였잖아요. 그때요? 예. 네. 세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예, 확 와닿게. 현실 이벽이 높으니까 그렇게 그때 처음 봤을 때. 예. 네. 조금. 아니, 심각했던 게 아니라 조금. 너무 우습게 보고 접근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이 준자강의 레벨. 그러니까 내가 준자강을? 네. 아, 그래요? 너무 그냥 컨텐츠로만. 그런 거 있었지. 네, 맞죠? 와. 도전한 거 몇 년 만이었어? 딱 1년 됐다. 5월에 첫 우승이 방면이랑 부천 판타지야. 그때가 5월에 딱 시작했거든. 오.
1년 딱 됐어. 역시. 진우가 전화 안 받던데. 전화 두 번 왔거든요, 아까. 예. 네. 안트로크 님이. 안트로크 잘 계시겠죠? 저랑 컨텐츠 촬영하자고. 아, 그래요? 연락 왔어요. 건드는 제 겁니다. 건드지 말라고.
저희 첫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네. 상대에는 김바진 코치랑 벨리디의 이두현 코치였고. 네. 되게 힘드네요. 아니 촬영 중에. 네. 그래도 좀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네, 팬들이 많잖아요. 예예예. 네, 그죠? 예. 네. 경기 소감 뭐 한마디. 네. 서비스 넣고 다 잡혔어요. 초구가. 그래서 일부러 서브 낮게 짧게 넣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요? 네. 짧게 넣냐고? 일부러 서비스를 짧게 넣고 일부러 잡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넣었는지. 그냥 그저 그럴 거까지 안 돼. 아 그럴까 생각하죠. 너가 그냥 들어가면 다행히 땡큐고. 네. 네. 들어가면 땡큐. 그런 이런 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 짧게 넣었다가 살짝 길게 넣었다가. 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네. 저 일부러 그렇게 넣으신 줄 알고. 와 아, 진짜 많이 좋아지셨다. 그 생각했거든요. 아 저는 서브 아웃 안 나면 다행이고. 아. 들어가면 땡큐고. 이게 짧게 넣으면 상대가 네. 숙이고 들어오면서. 잡기가 아, 편해지고 일부러 이게 애매하게 네. 넣는 선수들은 네. 그냥 임으로 넣는 게 아니라 네, 좀 길게 넣어요. 살짝 짧게 넣었다가 아, 그렇게. 길게 넣었다가 민가민가하게 리시브할 때 생각이 네. 많아지죠. 길게 넣으면 뭐가 좋나요? 길게 넣으면 생각한 거리보다 조금 더 길게 와버리니까 훅 들어오는 느낌이 아, 있죠. 시간이 좀 짧군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 오, 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빨리 들어가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이 타점의 거리가 있는데 네. 찰나잖아요, 찰나. 아~ 좀 길게 넣으면 뭔가 내 거리감이랑 안 맞게 되면서 당황하면서 스트로크가 부정확해지게 하는 게 있고 짧게 넣으면 상대가 좀 이렇게 숙이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서브 넣은 사람이 다음 2구 처리가 좀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긴가민가하게 애매하게 잘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몰랐네. 네. 서브. 서브부터 오이. 시작이에요, 서브부터. 네. 그렇군요. 아, 그만한 거였군요. 네네. 네, 궁금했어요. 네. 아, 근데, 파워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방금 스매싱 한 두 번 때렸나? 그니까 두 번이 되게 위험해. 공을 안 띄워줬어요. 아. 도윤이 형하고 변두리님. 아. 팀 어떠셨나요? 뭐, 좀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저랑 하면. 일단은, 제가 지금 갈팡질팡 못했어요. 스트로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부정확하게 제가 쳐가지고 계속 공이 내가 생각한 대로 저 보면 했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였는데 공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서 계속 꼬였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갈피를 못 잡아서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발목이 또 안 좋으셔서 경기를 많이 못 하시잖아요. 네. 재활하고 회복에 좀 전념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요새 웨이트를 다시 했더니 네. 힘드네요. 근데 저랑 할 때 왜 이렇게 관리를? 왜? 네? 우승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음 시합 준비하시나요? 아니요. 다음 주에 장도 있나요? 이번 주 안산 멸망성비 있잖아요. 네. 웨이트 이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좀. 이제 3일, 4일 남았으니까 네. 이제 쉬어야죠. 이제 쉬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따가 한 게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 게 없어요. 다 하셨어요. 뭔 진짜 자신 있게 네. 다 하셨어요. 방금은 경기 한번 돌려보세요. 네. 제가 실수고 네. 그러니까 꼭 제가 걸리거나 순간 그 아웃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네. 내가 친 공이 떴거나 불리하게 갔다. 네, 불리하게 간 것 자체가 실수니까 거의 전 지금 오늘 방금 경기는 그런 공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이 정도면 뭐 허웅조 좀 이길만 합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능합니까 진짜? 네, 제가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철민 코치님. 네. 예, 오늘 운동 재밌게 하셨나요? 아, 오늘 운동 좋았습니다. 땀도 빼고 잠 잘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울에서 여러분들. 아, 뵙겠습니다. 네, 자. 일산의 제 넘버원 아카데미 여울 배드민턴 센터입니다. 여기 오시면 박세훈 선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정정현 코치님, 자강 1타 정정현 코치님 있습니다. 오늘도 명경기 보여주셨고요. 네, 커피 한 잔, 라떼 한 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불꽃 남자 여기. 네. 2만 주고 야, 쇼핑했어요. 그래도 비율이 좋으니까 이게 명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쁘죠? 네. 2만 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